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가을 햇살처럼 풍요롭고 여유로운 마음만은 모두가 같을 텐데요. 여러분은 올해 추석 계획 잘 세우고 계신가요? 그동안에 못 나누었던 뭐 친지들과의 그런 정도 또 나누고 그렇게 또 밑에 애들하고도 또 우위도 돈독히 하고 그렇게 좀 지내야죠. 또 요즘 또 서로가 바쁘기 때문에 자주 내왕이 없잖아요. 그래서 명절 때나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이 기다려줍니다. 서서방, 김서방 그 추석 때 올 때 너무 급하게 올려 하지 말고 차 막히면 쉬엄쉬엄 쉬고 졸음운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잘 내려와 그때 가서 보자. 추석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게 있을까요? 뭐 많이 늙은 내는 듣기 싫고 뭐 젊어졌네 아무래도 뭐 건강해 보이네 이런 정도가 제일 듣기 좋고. 추석에 조금 받고 싶은 선물 있으세요? 건강 보조 식품. 뭐 몸에 좋은 거 갱년기다 보니까 뭐 홍삼 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비타민 종류. 용돈 주면 더 좋고. 세웅아, 엄마 한약이 가장 먹고 싶거든. 한약 한잔 해주면 가장 고맙겠다. 고향 내려가실 때 혹시 선물 준비하셨나요? 아니요, 아직 준비는 못했는데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제 곧 준비를 해야 되겠죠. 뭐 어르신들 뭐 나이도 많으시고 하니까 건강식품이 좀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? 현금 아무래도 현금 좋아하시죠? 다 같이 모여가지고 좀 즐거운 시간 같이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아무튼 즐거운 명절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. 달달 무슨 달 생방같이 둥근 달. 저는 추석하면 보름달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. 혹시 추석하면 뭐 떠오르세요? 송편. 어렸을 때부터 가족끼리 같이 만드니까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. 그게 기억에 남아서 추석하면 송편. 송편을 잘 만들면 예쁜 딸을 낳는다고 하는데 혹시 예쁘게 만드세요? 잘 못 만들어요. 전이나 산적 같은 거 도와드리죠. 엄마 도와주면서 계속 주워 먹어서 엄마가 자꾸 뭐라고 하세요. 다가오는 추석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. 너무 기대됩니다. 다들 좋은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요즘에 나이가 좀 이제 취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 설에는 이제 장가를 가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혼자 뭐 시골 마을을 배회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아마 똑같은 광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두 번째로 큰 슈퍼문이 뜬다고 하거든요. 혹시 빌고 싶은 소원이 있으세요? 제가 해외로 계속 나돌아다 보니까 그냥 한국에 정착을 하고 싶다. 이게 가장 큰 소원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경기가 요즘 너무 어려우니까 경기가 좀 빨리 회복돼서 네, 다른 사람들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. 그게 가장 큰 소원입니다. 집에 내려가지는 못하지만 혹시 추석 선물은 붙이실 예정이신가요? 네. 추석 선물은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현찰로 준비했죠.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싸우지 않게 따로따로 아마 100만 원씩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동안 내가 잘 못 갔지만 네. 그리고 네. 병원에 계시는 어머님 그리고 힘들게 일하시는 큰누나 그리고 늘 봤더니 저 생각해 주시는 아버지 네. 저 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추석 잘 보내고 계십시오. 추석 끝나고 꼭 내려가겠습니다. 다가오는 추석 명절,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은요.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? 크고 둥근 보름달처럼 이번 추석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랄게요.